최초가 이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원래는 월요일에 뵀는데 이렇게 또 월요일에 하루 쉰 관계로 수요일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종목들도 지금 화요일 마감가로 기준이 산정이 됐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지난 종목들 리뷰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15,1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12%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팜 편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입을 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 살펴보시죠. 62,200원에 진입을 해서 한 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1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한 주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어제 사실 좀 조정이 깊이 나왔어요. 어떻게 앞으로 재진입이 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가요? 일단 지난주는 반도체가 사실 그렇죠. 시장을 좀 하락을 이끌었고 이번 주는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사실 좀 반도체가 관련돼서는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D램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2차 전지가 지금 하락한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원화가 좀 약세가 되면서 외인의 어떤 매도세가 좀 거세진 부분이 있고요. 아무런 모멘텀 없이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녹아내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구간에 다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트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다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또 이제 분할 매수로 또 다시 한번 좀 잡아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좀 모멘텀도 있지만 OLED 소재 쪽으로의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에서 OLED 쪽까지 어떤 지금 계속해서 섹터가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일단 목표가를 드렸던 7만 원을 좀 하고 그다음에 손절가 5만 3천 원을 좀 계속해서 좀 유념을 해보시면서 뭐 다시 트레이딩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정말 좀 깊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는 어딘가요? 일단 좀 친환경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2차 전지보다는 좀 살짝 좀 비껴가 있는 좀 앞으로 봐야 할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보고서가 나왔죠. 지금 제 6차 평가 보고서 IPCC에서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10ppm이 되면서 사실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측정한 200만 년 이래 가장 좀 전례 없는 높은 수치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원인이 이제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주 원인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어떤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지금 1.09도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2040년이 되기 전까지 1.5도까지 지금 온난화가 좀 계속 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5년 정도에 1.5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0년까지니까 이미 12년 정도 좀 시계가 앞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난화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이 지금 친환경 정책을 지금 상당히 강하게 펼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EU가 먼저 좀 정책을 내놨죠. P4 55 해서 지금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이제 안을 내놨고요. 2023년부터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같은 데서 이제 부분 신고제를 우선 시행을 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같은 경우 일본 특히 탄소 중립 2050을 좀 계획을 세웠고요. 특히 이제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좀 폐쇄를 하고 해상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2060을 해서 에너지 믹스 개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비중을 25% 이상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지금 1조 달러 인프라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죠. 이제 하원의 어떤 통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4조 달러 인프라 계획의 좀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수소와 같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좀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정부의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친환경 기술 투자에 좀 나섰다라는 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예산안이 좀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미국 정부와 민간 합작 프로젝트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500억 정도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친환경 투자에 좀 적극적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특히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지금 친환경 정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가 볼 때 친환경 섹터는 2차 전지와 지금 반도체 이후에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 사실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았는데, 또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섹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참 이제 어제 오늘 좀 추천하기 좀 약간 무서운 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외인보다는 좀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은 종목.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풍력 쪽에서 저는 삼각 MNT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각 MNT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서 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의 절대적 강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쪽에서 상당히 좀 큰 이제 수주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일본 해상 풍력 시장에서 첫 수주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홋카이도 지역에 설치될 112메가와트의 어떤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공급되는 핀파일 56세트를 전량 수주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을 지금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시장규모, 특히 이제 하부구조물 관련된 시장규모만도 약 27조 원이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충분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시아에서는 좀 강자였지만 사실은 좀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이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지금 단지 조성 계획 같은 경우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하부 구조물도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확보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해상 풍력 관련된 수주액이 올해만 해도 거의 약 9천억 이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실제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조금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까지 봤을 때 기관이랑 어떤 투신 같은 좀 메이저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의 어떤 하락은 좀 좋은 가격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시초가 편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삼각 MNT였습니다. 현재 목표가 2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